자, 너무 이 시황이라든지 또 이 종목에 대한 얘기 혹은 하루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또 편향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IT 또 스타트업 쪽에 어떤 동향들 뭐 이런 것들에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죠.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대전환 대격변의 시기여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요즘 좀 어수선하긴 한데요.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 시장도 좀 변동성이 줄고 그러면 차분하게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들어보는데 워낙에 뭐 2월 달부터 큰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서 지금도 여진 중이니까 사실 우리 김 기자님을 더 자주 뵙는 게 좋은데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시기에 좀 위험에 너무 회피하시기보다는 좀 예.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는 좀 아 근데 내가 지난번에 나오셨어요. 지난번인가 뭐 주식 투자 뭐 옛날에 했던 얘기도 하는데 요즘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좀 드셨어요? 예, 요즘에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오랜만에 예. 다시 들어와가지고. 예, 제가 좀 놓고 빼고 액티브하게 좀 투자하는 편인데요. 예. 요즘 올해 많이 빠졌을 때 지수 한 1,500 정도에 다시 들어가서 예, 좀 다시 좀 수익을 확보했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하방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해서. 작년 말부터 좀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 두자 주의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적극적으로 좀 왔다 갔다. 어떻게 내가 펀드 매니저 자리 하나 소개해 줄래? 아니요, 네? 기자 더 좋으실까? 자,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슈퍼앱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슈퍼앱 뭐 GS25에서 하는 앱입니까? 아, 그 슈퍼라 슈퍼. 제가 알면서 이제 농담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예. 그 스마트폰이 이제 확장하게 된 데 있어서 예. 그 애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고 이게 크게 지금 세 번째 변화가 오고 있다. 세 번째 예. 페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가 등장을 하면서 앱이라는 게 등장했고 많은 사용자들이 그걸 사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사용자들이 점점점 확장하면서 거대한 카카오톡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 게 두 번째 페이즈. 네. 세 번째라 하면은 이 대형화된 이 애플리케이션들이 일종의 플랫폼화돼서 우리가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는 거를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거다. 세 번째 흐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좀 등장을 하는 상태고요. 이런 앱들을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가 후보군이에요? 이 슈퍼 앱이 요즘에 제일 빠르게 등장하는 중국인데요. 위챗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 위챗이라는 그 하나 애플리케이션 안에 배달 뭐 예를 들어서 위챗에서 네. 제가 마라탕 마라샹궈 검색을 하면은 예. 그 제 지역 인근에 그 마라탕 집과 그 관련된 이제 쇼핑몰들이 쭉 뜹니다. 예. 그러면서 그 마라탕을 전문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예. 안에 내부적으로 뜨고 그거를 결제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모두 일종의 시스템화돼서 위챗 페이로 결제를 하고 그 위챗 안에서 배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굳이 다 다운로드를 예. 받을 필요 없이 예. 위챗만 있으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그러네. 우리는 이제 거죠. 카톡을 막 하고 있다가 네. 그 배민에 네. 무슨 그 거기 들어가서 네. 시키고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슈퍼앱이 예. 등장한다면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진척도가 있어요. 카톡이 아마 애플리케이션으로서는 가장 앞서 그렇죠. 있다고 봐야겠죠. 카톡 그 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근데 이게 좀 중국이랑 위챗페이하고 좀 전략적으로 좀 다른 게 위챗은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네. 개발을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자기네 애플리케이션에 심어서 그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데 비해서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은 자기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아. 그걸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한데 이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의 변동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산업의 혹은 IT 기업들의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제 포털 사이트라는 게 등장했을 때, 그렇죠. 포털 일종의 그 중개 터미널 역할을 했거든요. 네. 이제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터미널 안에서 그 네이버나 뭐 얘들 프리츠리라든가 다음 같은 서비스들이 그 중개기 역할을 했는데, 일종의 이제 앞으로 그 슈퍼 앱이라는 것도 예. 그 중개 기관 중개지 역할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그 평이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플랫폼 오브 플랫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굉장한 큰 그 파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그 예를 들어서 이게 국어 이게 목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 이게 몸에서 가장 몸통이 좁아지는 곳이 목이고 예. 이걸 상권으로 비유하면은. 상권도 이제 목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네. 이제 목이 좁아지는 곳, 길이 좁아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정체가 생기는 그렇죠. 곳이 목이 좋은 곳이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자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이 활동하는 그 MAU라고 월간 사용자 숫자가 많은 서비스들이 예. 앞으로 이제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예.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예. 이 플랫폼 안에서 다른 플랫폼이 사용하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함으로써 그 플랫폼 간의 경쟁에 승리하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보니까요. 지금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이 뭐 제가 몇 개만 좀 찾아봤는데 예.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이제 구매 어떤 배달 대행 예. 서비스가 월 이용자 수가 1,100만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이 한 채팅 사이트인데 채팅 프로그램인데 5천만 명 정도 되고 월 사용자 수가 네. 쿠팡이 1,500만 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게 누가 슈퍼앱이 될 것이냐 사실 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 서비스를 이제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쇼핑을 꽤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많은 사용자들이 하고 있고 사실 제 대화 상대가 생일인 경우에 선물 보내기 좀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쇼핑 서비스인 거죠. 예.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풀 안에서 연계 서비스가 뭐냐, 그다음에 체류 시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다음에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이 안에 콘텐츠를 뭘로 채울 것이냐, 네. 이거 하나 하나 쌓아 나가는 게 앞으로 슈퍼 앱이 가져야 될 조건. 거기다가 좀 페이 넣고 뭐. 네, 이제 페이는 단지 이게 페이가 뭐다라고 좀 단언하기 어렵지만은. 일종의 그 금전 거래라는 건 일종의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페이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냐가 아니라 그 페이 자체가 일종의 이 플랫폼 안에서 그 경제 상거래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페이 서비스를 결합하면은 좀 앱으로서 좀 특이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위챗 좀 자꾸 위챗 말씀을 드리는데 예, 괜찮습니다. 뭐. 예. 위챗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안 쓰니까. 예. 네. 위챗의 경우에는 이제 그 페이 결제 수수료가 1도 없어요. 그래요? 예, 제로 퍼센트인데 예. 그러므로 해서 사용자들 점점 확장해 나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하나의 화폐로서 이 온라인 생태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페이라는 게 그럼 페이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봐야겠지만은 페이가 앞으로 온라인 페이 간에 이제 경쟁도 심화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배민페이나 쿠팡페이도 등장을 했는데 네. 배민페이, 쿠팡페이 역시 하나의 그 이 플랫폼에서 이제 활동하는 복무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서로 페이 자체의 경쟁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페이가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의 확장성이 없다면은 네. 더 이상 넓어지긴 어려운 상황이 좀 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슈퍼 앱이라는 게 뭐 지금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후보군들이 뭐 중국으로 치면 위챗, 네. 또 한국으로 치면 카톡, 네. 카카오. 근데 뭐.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굳이 그 전에 그럼 슈퍼 앱의 역할을 했던 게 뭐가 있냐 예. 생각해 보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예. 애플 앱 스토어가 일종의 슈퍼 앱이었던 거죠. 어찌 보면. 아, 그게 앱 오브 앱이니까. 예, 앱 오브 앱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왔던 거고 예. 그 전에 앞단에. 그 SK텔레콤 가입자 수가 3천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KT 1,800만, LG 우펄 1,400만인데 예. 그 이 회사들은 왜 그걸 못 했을까? 그리고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삼성은 1년에 이제 스마트폰을 3억 대 정도를 판매를 하는데 그럼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왜 이걸 못 했을까? 그 안드로이드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안드로이드 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 통신사 단위로 봤을 때 예. SK나 KT나 LG 우플러스는 왜 자기만의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지 못했을까?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사실 KT, SK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었죠. 뭐 예. 그
저 뭐죠? 저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렇죠. 예, 예. 내비게이션 서비스부터 뭐 채팅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 각 개별 서비스가 다 분리되어 있고, 예, 분리되어 있고 다 파편화되어 있다 서로 보니까 경쟁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네. 서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또 새롭게 등장한 혁신가들에 의해서 또 시장 지위를 잃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통신 서비스 막 5G, 4G, LTE 망만을 제공하는 뭐 통신사로 좀 전락한 게 아닌가. 글쎄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혹은 사용자 확대 측면에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닐까? 처음부터 좀 처음부터 그 포지셔닝을 잘못해 놓으니까 네. 그걸 역전시키는데 사실 자금력도 좋고 브랜드도 좋고 네트워크도 무지 좋은데 또 인적 자원도 굉장히 좋은데 네. 그걸 침투 못해 들어간 게 참 어쩔 때 보면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네. 그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를 만약에 SKT가 제공을 했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내부적 반발이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데 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SK톡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네. 사용자를 확대한다고 하면 예. 그 내부 사업부에서 반발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내부 수요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반발이나 저항이 있었겠죠. 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저도 문자를 잘 안 보내고 안 받습니다만 문자 하는데 돈 안 내죠. 꽤 오래됐죠. 예, 그렇죠. 꽤 오래됐죠. 근데 그때 그거 포기하는 게 큰 뉴스였거든요. 포기를 문자 하는데 무료로 한다고. 특히나 이제 국제 전화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카카오 그렇죠. 통화를 통해서 이게 쉽게 뭐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매출 그러니까. 하나 하나가 숫자가 굉장히 작아가는 게 크니까. 국제 전화 카드도 만들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저 우리 네. 김유경 기자님 모신 김에 슈퍼앱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네. 저 얘기 좀 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네. 손종희 그 회장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타격이 크다고 네, 뭐 그렇죠. 최신 뭐 업데이트된 얘기 있으면 오늘 그 얘기만 좀 마무리죠. 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에서 이제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다시 예, 다시 돌아가는 예. 이게 본질이 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바요. 본인이 일단 통신 사업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예. 경험도 있고. 사실은 좀 갑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5G 사업을 갖고 지금 미국에서 티모바일과 이제 스프린트 합병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면서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14년, 15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업가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예. 좀 방향의 스탠스의 전환의 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로서도 사실은 그동안 저금리 여파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오로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만 투자를 하다가 예. 저금리와 자금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지속적인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계속 투자를 해갖고 사업을 넓혔는데 예. 사실 이게 최근 같은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자금이 마르는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올 수밖에 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시점을 좀 시기를 시간을 조금 지켜보자 예. 대신에 나는 이 기존의 5G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보겠어라고 스탠스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이 본진을 보호하려는 것도 있지만 비전 펀드니 이런 거 펀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어렵다고. 기름값이 맞죠. 뭐 -40불 가는데 사우디 이런 데서 돈 줄 리도 없고 그죠? 아유, 저는 기름 안 돼. 저희 주유소에 기름값은 왜 이렇게 많이 안 내리나 모르겠어요. 그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유류세는 정액이잖아요. 정액? 네, 맞습니다. 정률인가요? 정액 아니에요? 정액으로 알고 있는데. 예. 기름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예, 기본 세금은 기본 세금이 있으니까 딱 예. 버티고 있으니까 예.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비전 펀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스타트업이나 저 신종 그 신흥 기업에 있어서 투자가 예. 굉장히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심사역이라든가 이런 분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파트너들이 와서 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투자할 거야? 야 지금 시점 안 좋으니까 좀 미뤄. 미뤄봐. 그러면 이거 투자를 이연시키기 여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망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저 펀딩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확실히 자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네. 이게 돈이 말랐다기보다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져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투자하실 때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번에 모실 때요. 네. 그 저게 좀 궁금해요. 그 우리나라 그 쿠팡. 네. 예,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한테는 여쭤봤거든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사실 취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비상장이다 보니까 출염하고 뭐 이렇게 재무제표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네. 우리 김유경 기자님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쿠팡이나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그 마케팅 툴에 대한 네. 그런 취재를 좀 한번 해주죠. 왜냐하면 뭐 적자폭이 상당히 뭐 줄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네. 나오고 회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서 그 부분이 다른 유통업에도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한번 취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